한 6년 있다가 4월 20일 날 청송에서 나왔습니다. 청송 이교, 교도소요? 예, 이교. 교도소를 왜 가신 거예요? 이 노숙 가다가 네. 술 때문에 친구하고 싸움하다가. 아, 노숙 하시면서 싸우셔서 교도소 갔다 오신 거예요? 예, 술로 추위를 달래다가 네. 보니까 뭐 옆에 외지에서 온 노숙자도 있고 자리 다툼도 있고 술만 취하면은 지가 실화 소인 줄 알고 덤비니까. 실화 소인 줄 알고 덤빈다고요? 예. 네. 술 뺑들고 덤비고 남의 지갑 틀어가고 다른 노숙자분들이? 예. 그래 눈에 보이다 보니까 뭐 한 대 치박다 보니 펀치가 너무 세가. 선생님 싸움 뭐 잘하세요? 뭐 아직까지 접은 적이 없습니다. 그러면 그 젊었을 때는 어떤 일 하신 거예요? 젊었을 때는 부산에서 나이트클럽 기도 봤습니다. 오롱연 했습니다. 부산에서 86 아시안게임 할 때 하셔서 돈 많이 버셨어요? 뭐 돈벌이 안 돼가 공장 생활도 하고 기술 배가 액세서리 공장도 해보고 아이패드 때 부도 나가지고 금메달, 은메달, 동메달도 다 만들어보고 일본 미지노도 해보고 옷에 액세서리도 다 해봤는데 부도 나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짜장면 배달했습니다. 그럼 노숙 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? 여기 서울에 빠져서 한 16년 됐습니다. 16년요? 예. 여기 노숙인 분들끼리 서로 많이 싸우세요? 술을 먹다가 네. 니는 샀는데 돈을 술을 네. 니는 왜 안 사냐? 니는 맨날 얻어먹기만 하냐? 네. 그래가 싸웁니다. 내가 박치기를 그리 잘합니다. 박치기요? 예. 박치기. 싸움 언제 뭐 배우신 건가요? 네. 그냥 인생에서 배웠습니다. 이제 하도 맞다 보니까 내도 본능적으로 싸움을 잘하게 되었습니다. 그럼 징역은 두 번 사신 거예요? 싸움 때문에? 실행은 딱 두 번 살았습니다. 많이 들락날락 했지만은 네. 벌금 집행유예 영등포고도소 원주고도소 청송고도소 남부고도소 서울구치소는 내 집이고. 서울구치소는 집이라고요? 네. 이재용이랑 같이 재판받으러 다니고. 누구랑요? 이재용이랑. 예? 삼성 이재용. 이재용 회장? 네. 삼성? 네. 네네네. 내 동생. 삼성 이재용 회장의 동생이에요? 네, 이생규. 여러분 네. 네. 목사. 여기도 두 번 받고. 네. 그래서 첨지정 살 때 서울구치소 실동해 있길래 쓰레기 버리길래 쓰레기 똑바로 버려 자식아. 이 때문에 코로나가 다 옮기잖아 이 X야. 요거니까 다른 동으로 보내더라고. 쓰레기통에다 처박아 먹거든. 선생님 교도소에서도 많이 싸우신 거예요? 10대1로 싸웠습니다. 10대1로 싸웠다고요? 예. 교도소에서? 예. 선생님이 1이에요? 10이에요? 몰라요. 10밖에니까. 그 선생님이 10명 다 때려 눕힌 거예요? 때려 눕히질 않고 네. 철문에 한 명씩 들어오라니까 네. 한 놈도 못 들어와요. 아니 그 싸움에 그 기술이 있나요? 나는 맞으면은 네. 감각이 없습니다. 맞으면 감각이 없다고요? 예. 무통증이신 거예요? 칼과 찔러도 감각이 없습니다. 칼도 맞아보신 거예요? 예. 칼이 내 몸에 안 들어갑니다. 칼과 찔러도 나는 몸에 안 들어갑니다. 칼날이 튕이 나가군요. 꼬마돌처럼 이렇게 딱딱해서 예. 그런 건가? 아니 어떻게? 내 지리산에서 네. 백사 만 마리 잡아먹은 것 같고 네? 백사 백사 청사 아 넘사, 뱀을 잡아먹으셨다고요? 풀인자라고 다 뜯어먹고 댕겨가지고 그게 사삼인지 뭐 풀인지 모르고 다 뜯어먹고 댕겨가지고. 아니 근데 지리산에서 왜 계셨던 거예요? 중이 되려고. 아 중 되시려고요? 올라갔는데 스님이 네. 네가 너무 필요 없다 그래서 내려오고 기차려서 산에 좀 살았습니다. 이 바닥에서 내가 노숙자 한 만 명은 살려줬을 거예요. 그럼 선생님께서는 여기 서울역에서도 많이 싸움 해보신 거예요? 예. 네. 주로 노숙자분들이랑 싸우신 거예요? 아니요. 노숙자 괴롭히는 놈들. 노숙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요? 예. 네. 어떤 사람들이 괴롭혀요? 모르겠어요. 외지 온 놈들이죠. 어떻게 괴롭혀요? 뭐 수금날 되면 가방 훔쳐가고. 가방을 훔쳐간다고? 네. 네네. 수금날 20일날 되면 네. 술 먹잖아요. 그럼 카드 빼가고. 수금날이라는 게 어떤 말이에요? 나라에서 없는 사람 돈 주는 날. 기초수급자 그 돈 나오는 날. 네. 그때 도둑이 와요? 네. 도둑이 전국에서 다 오더라고. 전국 팔도에서도. 그래서 지갑 빼보고 살 밥 사주고 듣고 갖고 핸드폰 6대 조지고 법인카드 뽑고 그래가지고 아들 완전히 거기서 더 망가지게 하고 그런 놈들이 있었어. 노숙자 보안관이시네요? 모호소 보안관 생활하고 있습니다. 이리 온대? 나는 롯데마트를 못 들어가잖아요. 근데 이리 온대? 이 누님이 서울의 땅이 누님 겁니다. 서울의 땅이 다 저분 거라고요? 예. 땅이? 예. 내 땅이요. 여기 선생님 땅이에요? 이 땅이? 아니 그게 아니고 네네네. 내가 여기 내가 많이 공사를 하니까는 네. 파출소 알아줘. 그래서 내 땅이라 그런 거야. 아. 아니 그 선생님 아까 롯데마트 못 들어간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? 아니 네. 내가 옷을 깨끗이 입고 뭐 내가 거지 새끼로 보입니까? 아니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. 이리 들어갔는데 네. 마스크를 쓰고 갔는데 마스크가 더럽다고 나가라는 거요. 아 마스크 때문에. 그래 내 돈 주고 물건 사고 있는데 내를 끌어내더라고요. 아. 그래서
롯데마트 가서요? 그러고 그리고 경비 둘이랑 네. 싸움했어요. 롯데마트 경비원 분들 2대1로 싸우셨다고요? 저거들하는 창고로 따라오더라고. 네. 물을 짱구더니 네. 주 2대1이라뇨. 네. 그래서 먼저 맞아주고 네. 내가 갈비 그만한 게 가고 네. 때리면 죽을까봐 근무복을 갈기갈기 찢어갖고 팬티까지 찢어버렸습니다. 가장 그럼 후회하는 게 어떤 거예요? 내 주먹을 썼다는 거. 아, 내 주먹 함부로 쓴 거. 그래갖고 내 주먹을 뽀사뽀스 보이죠? 아, 벽을 치신 거예요? 롯데마트 올라가는 셉 앞으로 박살 내보려고 쳐피는데 아이고 내 주먹이 이렇게 나갑니다. 선생님 그럼 그렇게 싸움을 잘하시고 싸움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네. 뭐 주먹 세 개로 가실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? 에이, 돈도 안 되는데 그 주먹 세 개 가면 또 감옥 가게 생겼어. 돈도 안 되는데. 건달 분들도 많이 아시는 거예요? 건달분들 어떻게 아세요? 뭐 옛날에 건달 밑에서 일했으니까 내가 알지. 아, 건달분들 같이 일하셨어요? 네. 그래서 싸움 잘 하시는 거예요? 이런 아들도 나 지금까지 10범 데리고 용 3마리고 막 2마리고 건달 밑에서 내가 16살 때부터 밑에서 자라갖고. 선생님은 문신 없으세요? 내 문신 팔라는 거 막 이빨을 물어 뜯어보고 그래갖고 안 봤어. 진정한 건달은 네. 문신이 없어요. 진정한 건달은 문신이 없어요? 그래 국가시설에는 문신 도와주기로 지랄하지. 아 그래? 노숙인들한테 아파트 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? 다 수금 만들어가지고 아파트 막 이래 해주고. 아파트를 하나씩 줬다고요? 노숙하시는 분들한테? 근데 수금 만들면 거기에서 뭐 20년간 살면은 60세가 되면 자격이 되는 거야. 이사 안 가도 되고. 지금 나도 해주려고. 아파트요? 아파트가 되든 뭐 빌라라도 좀 깨끗하게 큰데 60세 되면 거기서 이제 이사 안 가고 평생 살 수가 있잖아. 아, 아파트도 줘요? 예. 누가 해주는 거예요? 나라에서 하는 거죠. 나라에서요? 예. 와, 아파트를 주는 거 엄청난 건데 진짜? 예. 어디에 있는 아파트 주는 거예요? 구로동도 있고 막 노원구로도 하고 뭐 그러는 거. 그래서 원래 서울역에 노숙인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다 집을 줘서 다 보내서 지금 많이 없는 거예요? 예, 예. 다들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죽고 막 그랬잖아요. 노숙하시는 분들이? 예. 그래갖고 이제 주거를 많이 해준다고 우리 나라에서 그렇게 된 거야. 기록이 있잖아요. 네. 노숙인 기록이 알코올 중독 이래가지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뭐 수금 만들어가지고 네. 그래서 집어들이면 이제 우리가 뭐 얼마 내고 이렇게 사는 거죠. 오늘 너무 힐링되지 않았어요? 힐링이요? 네. 어떠셨어요? 아 근데 저는 촬영하면서 너무 가슴 아팠어요. 왜냐면 노숙인분들의 공통점이 있으시더라고요. 자제분이 먼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. 좀 외면받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네. 네. 되게 좀 많은 걸 느끼는 하루였습니다. 네, 어버이날이잖아요. 그죠. 어버이날. 근데 네. 어버이날인데 네. 많은 아버님들하고 어버님들 머리를 잘라드리면서 감명 깊었던 하루였습니다.